그냥 화물 여행댐. 자, 요거 전지의 특정 보셔야 됩니다. 고가의 뭐 고율 특징이며 군수 사용도 구조로 사용과 막 직접 증으로서 높은 강 흡수율을 갖고 있는 게 화물 대항진대 특징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적층형 반도체 특징은 현재 개발 중 있으며 실리콘 대항진에 비해 저가이나 예상 효율은 10% 정도다. 엄청났죠? 그래서 뭐 10%밖에 안 되니까 막 지금 개발은 뭐 중이지만도 실제로는 뭐 사용처가 많이 없다. 자, 전지 재료에 따른 분류에 크게 대조. 실리콘 대항진은 현재 맛있나 캐서니까 그래서 실리콘은 단결정, 다결정, 뭐 또 다결정 실리콘 대항진을 분류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결정 실리콘 대항진지가 생산의 증가다. 그 다결정을 재료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 됐네요. 다음 볼게요. 자, 역시 화물 반도체의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3조가 오정의 뭐 GAS, 뭐 IMP, 뭐 GAA, ISS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 효율을 갖고 있는 게 GAS 갈륨 비소다 이 말이죠. 갈륨 비소 효율이 최고 효율이다 이래죠. 2조가 6조 화물에는 뭐 구리나 인듐 셀륨, 또 CTD나 뭐 CDT 등이 있다. 그래서 GAS는 좀 눈여겨 보시면 되고요. 자, 적층형 태양전지는 뭐, 함유율과 뭐, 육족인데, 요런 건, 요런 종류이다. 그럼 참고하세요. 정합니다. 자, 태양전지 이용 목적 및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자, 지상용에 설치하는가, 이때는 어떻게냐, 또 위성용에 설치하는가, 분류했을 때, 지상용에 설치했을 때는, 자, 요와 같이, 뭐, 결정질, 방망경, 직광인 중에서, 자, 결정질하면 뭐, 단결정, 다결정, 이런 게 있고, 또 GAS, 실리콘 등이고, 그래서 우리 산업용과, 또 뭐 특수형 나눠보면 산업용은 단결정과 다결정 쓰고 또 우리가 특수형은 가장 효율 높은 GAS 타입을 쓴다. 그리고 방망경은 비정질 대항진지와 뭐 그런데 뭐 계산기나 시계 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산기 위에 보시면 그 조그만 붙어 있죠. 아주 필름 그래서 그런데 주로 쓰는 게 방망경 대항진지다. 자, 직광이가 말 그대로 빛을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렌즈나 직광 광학계를 이용하여 태양을 직광하는 방식을 직광형 태양진이다. 이게 주로 우리 지상용에 쓰는 게 태양진이고요. 자, 위성용에 쓰는 거는, 자, 첫 번째 뭐 가출 조건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자, 무게 대비 높은 변율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역시도 우수한 내 방사선이나 또 내 우주성 특징이 뭐냐. 그, 진공이 없는 거죠. 그런 대기상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수많은 음악, 우주선이 나오죠. 그게 견디도록 한다. 근데 우주선 특성이다. 그러면, 네. 자, 육쪽에는 단결정 실리콘이나 뭐, 게르륨 등이 사용한다. 지혜적인 걸. 자, GAS, 게르륨, 뭐, GAS나 뭐, 인듐, 핌, 이런 걸 쓴다. 적정형 태양진지는 이와 같이 여기에 뭐, GAS, 또 G타입이나, 또 GAS, AS, GAS나, 그리고 또 GAIP, 이렇게, 이런 등 쓴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자, 그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태양의 밴드캡과 변화율, 자, 밴드캡인데, 자, 밴드캡 에너지가 높으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개방전압이 증가다. 그래서, 효율이 향상되더라. 하는 게 이야기였죠. 그래서 밴드캡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두 번째, 생산 전력량 최대값이 되려면 적정 밴드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4 EV 있죠. EV라는 건 반도체 전압을 우리 E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V 1.4 정도 될 때가 최대 전력이 생산되더라. 상용화된 태양계 에너지 밴드캡 주로 1에서 1.5V 갖고 있는 게 우리 밴드캡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강 변화 효율은 차트에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어디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단결정이죠. 단결정이 보통 15V 초과 여기 1분 돼 있죠. 이렇게 15V 초과 돼 있고, 자, 두 번째가 다결정입니다. 10%